도가동문학과와 프랑스 문화학과의 팩과 관련 소식을 후속 취재했습니다. 최근 1인 미디어의 확산과 그에 따른 거대시장 독식 우려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우뉴스입니다. 지난 다우뉴스에서 도거동문학과와 프랑스 문화학과의 팩과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팩과 소식이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였고 이에 대해 학생회 측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천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우리 대학에서는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초 인문과학대학의 도거동문학과와 프랑스 문화학과는 학교 측으로부터 팩과 예정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해당 학과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팩과 통지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일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문대 행정실에서 학과 평가가 저조하다고 학생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문자로 이렇게 왔어요. 인문대 행정실입니다. 2017년 3월 8일 수요일 15시 인문대 3층 중회의실 시간 지켜주세요. 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과 평가가 저조한 이유 때문에 그냥 대표자 부르는 거니까 그냥 와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기획처라는 곳이 자기들 담당이라고 해서 기획처에서 전화해가지고 물었더니 안건지를 미리 받아볼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해서 왜 없는데 저희를 부르냐 그랬더니 팩과 얘기 못 들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팩과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해당 학과 학생에는 팩과 반대 목소리를 내며 담당 부서인 기획처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팩과 해결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당 학과 학우들과 합의점을 찾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총 학생회 측 역시 해당 학과 학생회와 함께 최선책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총학생회 그리고 인문대 학생회 그리고 두 해당 학과 학생회가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해본 결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설문조사에서는 팩과를 당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이 높았고 학교 측은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사건이 완전히 정리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다우뉴스 천정현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더불어 최근 1인 미디어의 영향력과 그 파급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디어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독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기만 해도 식욕을 자극하는 방송부터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방송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일명 크리에이터입니다. 1인 미디어의 확산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중파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솔직한, 뭔가 가감 없는 그런 뭐랄까 미적? 뭔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방송을 더 원해서 그런 걸 많이 보시지 않나. 1인 미디어에 대해 대중들이 열광하자 기업도 1인 미디어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TV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으며 카카오 역시 카카오 TV와 다음 TV를 통합시켜 1인 방송 영상을 보다 쉽게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기업들이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인터넷 시청자를 보유한 아프리카 TV는 1인 창작자의 등급에 따라 최대 40%까지 수수료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아프리카 TV의 유명 BJ들이 제작자의 수익 배분이 큰 유튜브 슈퍼챗으로 옮겨갔지만 전문가는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개선된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난다 한다면 또 그것이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 한다면 뭐 구글이나 내지는 뭐 페이스북 같은 미디어 대기업이 그런 플랫폼을 자금력을 이용해서 인수를 하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며 기존 미디어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대 시장의 독식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 역시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다우뉴스 김지은입니다.